잘 보내셨나요? 내일이 추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강릉에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메이크업을 간단하게 할 거라서 그거를 같이 담아보려고 합니다. 로키야! 쟤 저거 진짜 좋아한다, 공.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바꿨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피부 보정이 자동으로 입혀져가지고 지금 쌩얼이 좀 사기가 봐봐 계속 이렇게 풀리잖아요. 이게 입혀지는 거 봐봐. 로키야 이거. 일단 오늘 써줄 쿠션은 로키야! 로키야 제발. 아 얘 에프킨가. 구마야! 어쨌든 이 쿠션은 클리오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쿠션인데 아직까지 테스트 단계긴 하지만 어제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했어요. 이거를 바르고 나가서 돌아왔는데 진짜 피부 수정을 단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마스크에 묻어남이 없는 거예요. 되게 뽀송뽀송한 쿠션이어서 픽스가 진짜 확 빠르게 되는 헤라 뉴 블랙 쿠션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양을 처음부터 많이 올리면 상쾌해요. 뭉치거나 갈라질 수가 있어서 정말 얇게 지금 이마 보이죠? 정말 얇게 이렇게 깔아주고 커버를 할 부분이 있다면 똑같이 얇게 두 겹으로 이렇게 레이어링 하면서 발라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찍을 때도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팔레트처럼 한번 덜어내주고 요 양으로 이렇게 칠해주는 편이거든요. 좀 클리오 쿠션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었는데 얘는 진짜 지금 이 시국에 마스크 시국에 딱인 것 같아. 그리고 코도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좀 잘 먹는단 말이야. 카메라가 원래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는 피부 보정이 상시로 잘 안 되거든요. 메이크업 찍을 때는 앞으로 피부 보정을 안 해야겠어. 이렇게 한 겹 더 레이어링해서 얇게 얇게 깔아주면은 커버가 진짜 미친 듯이 잘 돼요. 그리고 오늘은 좀 청순하게 메이크업 할 거니까 약간 잡티가 조금 보여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커버할 부분에다가 요거 에스티로더 더블로이어 컨실러거든요. 얘가 진짜 미쳤어요. 완전 내추럴하게 피부 커버가 진짜 잘 되거든요. 두껍게 얹어지는 컨실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밀착도 잘 되는데 피부에 뭔가 착! 달라붙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얘가 역대급인 것 같아, 컨실러 중에서. 되게 얇은데 커버도 잘 돼. 보통 얇은 컨실러한테는 커버력을 저는 바라지 않거든요, 원래. 아니면은 커버력이 좋은 컨실러한테 그 얇기를 바라지 않다든지. 근데 얘는 진짜 다 잡았어. 그리고 제가 살찐 거를 얼른 감추기 위해서 윤곽을 잡아줄 건데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이거를 써줄게요.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코부터 얼른 윤곽을 잡아줘야 돼. 아, 내가 얼굴이 뭔가 왜 이렇게 비어 보이지? 카메라에서? 화면에서 왜 이렇게 비어 보이는 거야? 했는데 눈썹이 없었네. 코 음영만 잡아줬는데도 이렇게 잡혔죠? 앞에 얼굴 윤곽이. 요 얼굴 메이크업을 다 끝내놓고 턱 쉐딩은 쿠션이 완벽하게 픽스가 됐을 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하면은 뭉칠 수도 있고 그래서 블러셔 하고 그 다음에 쉐이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일단 눈썹을 그려주기 전에 색깔을 맞춰줄 건데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오키드 모브에서 요 오키드 컬러를 쓸 거거든요. 본인의 이제 머리 컬러랑 맞는 섀도우를 찾으면 돼요. 이걸로는 모양을 잡아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컬러감을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컬러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부분까지 올 때는 대신 조심해야 될 게 처음 찍은 양으로 앞에를 그어버리면은 앞부분에 몰리면서 좀 어색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 칠해주고 남은 양으로 앞부분을 이렇게 가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클리오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레디쉬 브라운 이걸로 한번 이렇게 빗어준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감쪽 같죠? 이렇게 힘을 빼고 그려줘야 돼. 그게 포인트예요. 경계를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컬러 브라우 레커 핑크 브라운 잘 이렇게 말려준 다음에 요 솔 부분이 되게 짧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되게 불편할 때가 많아요. 눈썹이 저처럼 짧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많이 덜어내주고 잘 말려주고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해줍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아주 감쪽같죠? 그리고 이쪽도 얼른 그려줄게요. 응? 마늘이다.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으면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거거든요. 오늘은 이 블러셔 컬러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얘는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여신빔. 약간 좀 청순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이거를 여기 앞볼 쪽에다가 이렇게 얹어줄게요. 약간 가을가을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일자로 이렇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코끝에도 이렇게 해줍니다. 아니 지금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필터를 끄고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필터가 안 꺼져 자꾸. 그리고 섀도우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서울숲 가을바람 이거를 써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에 올영 세일할 때 갔는데 얘가 딱 신제품으로 나와있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너무 예뻐서. 컬러가 뭔가 좀 청순한 느낌으로 연출할 때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좀 가을가을한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으로 연출할 때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쿨톤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웜 컬러 같은 딱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중간에 있는 사인 오브 폴 이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오늘은 아마 눈에는 색조가 그렇게 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컬러감 주는 정도로만. 그 다음에 일단 여기 이 컬러로 이게 약간 골드빛 펄이 들어간 좀 그윽한 브리 컬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냥 깔아주고 그리고 얘가 카메라가 색감이 좀 많이 진하게 나오네. 제가 원래 메이크업을 하면 카메라에 색감이 안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진하게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촬영할 때마다. 그래서 평소보다 좀 진하게 하고 있는데 색감이 아주 진하게 한 대로 다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릴리바이레드 무드잇 팔레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팔레트 이걸로 꼬리 약간 가이드라인이랑 그리고 애교살을 이걸로 그려줄게요. 이게 진짜 휘뚜루마뚜루템이라니까. 여기저기 너무 활용할 때가 너무 많아. 이렇게 애교살 그려주고 눈꼬리도 그렇게 길게 안 빼고 되게 얇게 그냥 일자로 빼줄 거예요. 점막도 안 채워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애교살이랑 라이너 그렸던 컬러를 좀 섞어서 여기 눈 언더 부분에 살짝만 그려줄게요. 저의 비장의 무기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아이펜슬 웰던 매트 코랄 이걸로 약간 눈매가 별거 안 했는데도 좀 그윽해 보이게끔 이렇게 그려줍니다. 크리스탈 글래스 컬러로 얘는 좀 이런 살구빛 컬러거든요? 근데 되게 펄감이 좀 은은한 그런 라이너예요. 얘를 눈 점막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그리고 눈 앞에도 이렇게 머리로 좀 가려주면 아주 예쁘거든요. 그래서 라이너는 굳이 더
더 진하게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뷰러랑 마스카라만 하고 마스케라는 루나 래쉬 익스트림 픽싱 카라 딥브라운. 이게 루나 요 마스카라가 제가 지금 쓰는 요 뷰러랑 세트거든요? 근데 요 뷰러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뷰러가 너무 좋아요 진짜. 펌을 해가지고 지금은 약간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지만 이게 펌을 안 했을 때 너무 드라마틱하거든요? 근데 요 마스카라도 너무 좋아. 약간 나 속눈썹 원래 길어 이런 거 티내고 싶은 분한테 강추예요, 강추. 근데 또 막 떡진한 섬유질이 아니라 되게 얇은 섬유질이거든요? 눈 밑에가 조금 저는 트여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 썼던 요 클리오에 있는 펄땡이를 얹어주도록 할게요. 요 펄, 코지 선샤인. 요 컬러를 눈 바로 눈 밑에다가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눈 위에도 이제 턱 쉐딩을 해줄 건데 턱 쉐딩을 아주 빡세게 해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데 또 이게 살이 쪄서 가면은 곤란하거든요. 근데 이미 살이 너무 많이 쪄버려가지고 이거를 턱 쉐딩으로라도 좀 감춰야겠어. 이렇게 윤곽을 이렇게 뚜렷하게 잡아주고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 글린트 하이라이터고 듀이문 컬러예요. 이게 하이라이터가 진짜 중요한 게 하이라이터 잘못 쓰면 지금 저같이 좀 살찐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이라이터 하나로 진짜 완전 더부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이라이터를 진짜 잘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코끝에랑 좀 얼굴이 이런 갓 쪽으로 시선이 안 가게끔 중안부 부분에만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칠해줄게요. 그리고 턱 부분 해주고 뭔가 코 쉐딩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이 코 끝에를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립만 해주면 끝인데 일단은 스톤브릭 워터베일 틴트 스칼렛 헤이즈 이걸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얘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바를 때는 약간 워터 틴트 같은데 이게 다 픽싱이 되고 나면 되게 뽀송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단독으로 발라도 괜찮지만 이 위에다가 다른 컬러를 얹기가 굉장히 좋은 제형이에요. 이게 픽싱이 되면서 내 피부에 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위에 얹은 레이어링한 컬러들도 찹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력도 되게 좋고 금방 뽀송해졌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버립으로 이렇게 롬앤 글래스팅 워터 틴트 로제 스트림 이걸로 이 위에다가 얇게 함께 깔아줄게요. 너무 오렌지 약도 아니고 너무 로즈도 아니고 이렇게 딱 섞어가지고 그리고 얘가 또 투명한 그런 느낌의 립이라서 좀 이런 청순한 청초한 느낌의 메이크업 룩을 연출할 때 되게 괜찮거든요. 메이크업 끝! 이제 저는 얼른 머리를 하고 옷을 입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고 이제 저는 주심이 강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요 빵실빵실한 니트를 입었는데 요 쉐입이 되게 좀 청순해 보여요. 부해 보일까 걱정이 되는 니트인데 막상 입으면 되게 원단 자체가 이렇게 잘 늘어나는 요렇게 그물 같은 그런 소재여가지고 딱 입었을 때 몸 쉐입도 어느 정도 보이면서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머리도 요렇게 차분하게 웨이브로 그러면 저는 나가지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